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이지영입니다. 오늘도 주요 암호화폐 시황들과 함께 다양한 이슈들 다뤄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시장 펼쳐질지 경제 지표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지표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선 전일 나스닥과 또 S&P 500 지수 모두 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어느 정도의 좀 지지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이 시장은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경제 지표 그렇다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나스닥 선물 지수는 11,40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3,74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장의 테슬라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0.40% 하락을 해줬습니다. 이어서 바로 주요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한화로 2,65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700만 원 선을 하루빨리 터치해주기를 좀 바라보면서요. 이더리움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선 깨주면서 140만 원 선도 위태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상황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리플과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426원, 그리고 에이다 코인은 613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세 보합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온체인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온체인 시황은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고를 나타내는 온체인 시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온체인 시황이 제가 알려드린 이유가 이 굉장히 많은 물량이 최근 거래소 내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급격하게 여러분들 하방으로 꺾여있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은 금액을 체크를 해보니까 2조 6천억 원 달러, 하나로 약 2조 원가량을 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물량을 고래들이 거래소에서 뺐다라는 것은 시장이 좋을 때는 우리가 매수 압력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 같은 보수적인 시장에서는요, 이러한 부분들을 매도 압력이 줄었다라는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패턴이 일주일 동안 한화로 2조 원가량을 거래소에서 뺀 물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래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보일지 제가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도지, 테러 자금 조달 등 범죄의 악용이라는 이슈입니다. 이 수백만 달러의 도지코인이 폰지 사기라든지 또 테러 자금 조달 등 범죄에 악용됐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요, 도지코인을 악용한 불법 행위 중에 대다수는 사기와 폰지 등, 그리고 일부는요, 이 테러 자금에 사용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 성착취를 위한 불법 자금으로도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도지코인 보유자분들은 과연 이 도지코인 코인이 앞으로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는요. 네, 아바랩스, 아발란체 생태계 웹3 운영체제 코어 출시. 20일 블록비츠 보도에 따르면요, 아바랩스는 비수탁형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인 코어를 발표했습니다. 이 코어라는 것은 아발란체가 지원하는 웹3 생태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발란체에서 구동되는 코어는 아발란체 앱이라든지 서브넷, 브릿지, NFT를 원활한 고성능 브라우저 경험으로 통합하는 올인원 운영체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암호화폐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런 웹 3.0 코인들과 프로젝트들은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라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웹 3.0에 관한 앞으로의 전망은 업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웹 3.0 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러한 소식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